세계 만남이 예정된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도 이번 역사적인 회담 취재를 위해서 대규모 취재단을 파견할 예정인데 싱가포르 정부는 기념주화까지 발행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싱가포르 당국은 샹그릴라 호텔 인근 지역에 이어서 오늘은 센토사 섬 인근 지역까지 미국 정상회담을 위한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권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이 임박하면서 현지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I think it should be good in a sense that make people globally that more aware of Singapore. 싱가포르 조폐국은 미국 정상회담 기념 주화를 공개했습니다. 안면엔 두 정상의 맞잡은 손을 새겼는데 금화는 약 111만 원, 은화는 9만 원 정도에 판매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의 이름을 딴 칵테일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산 위스키와 우리나라 소주를 주재료로 만들었는데 알코올 도수도 똑같이 맞춰 양측의 힘겨루기를 재치 있게 묘사했습니다. Well, it being one of the biggest event in recent world history, you know, we wanted to get involved with the whole hype and fun that's happening at the moment. 취재진 3천여 명을 수용할 미디어 센터는 포뮬러원 경기장 건물에 자리 잡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샹그릴라 호텔 주변 지역에 이어 오늘 센토사 섬 일대를 특별 행사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미국 실무팀이 센토사 섬을 회담 장소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샹그릴라 호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유력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